이번에 찾은 곳은 사진관이네요. 낡고 오래된 사진을 디지털 파일로 복원해 추억까지 함께 되돌려주는 곳이랍니다. 원본과 유사하게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그려내는 것이 특징. 와, 정성이 참 대단하죠? 디테일하게 얼굴 모습을 이제 많이 흐려진 부분들도 입체감 있게 살려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원본하고 너무 달라 보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하는 편이고, 옷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옷을 좀 추정해서 저희가 합성을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. 소중한 기억을 위해 사진관을 찾는다는 사람들. 이 사진 하나하나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데요. 이분들은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 요 가족분들이 같이 찍은 사진 중에 이렇게 일부만 잘라진 건데 흑백으로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칼라로 마치 같이 찍은 모습처럼 이렇게 연출을 저희가 한 거고, 요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신데 그 당시 아마 굉장히 멋쟁이셨던 것 같아요. 빛바랜 옛날 사진은 생동감 있게, 따로 촬영한 사진도 감쪽같이 하나로. 엇나간 시간까지 엮어주는 최고의 선물이네요. 이때 사진관을 찾은 중년의 한 남성. 어떤 일로 이곳을 찾으셨나요? 옛날 갖고 있던 흑백 사진은 또 좀 약간 찢어지고 낡고,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옛날 사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때를 좀 추억하려고 해서 좀 복원 사진을 맡기게 됐습니다. 과연 마음에 쏙 들게 복원이 됐을까요? 찢어져 점점 흐려지던 얼굴이 감쪽같이 깨끗해졌네요. 아, 우리 엄마 너무 똑같아요. 네, 정말 괜찮죠? 그 옛날 어릴 때 봤던 그런. 선명해진 사진만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진해진 걸까요? 아버님, 어머님 두 분 또 돌아가셨고 또 생각도 나고 또 옛날에 그 또 좀 어렵게 힘들게 살 때 그 시절도 생각나고 그래서 좀 눈물이 좀 날까.